stranded, looking like a fool. Oh, those nights alone in our bedroom. You. 오늘은 수염 레이저 세모 받으러 가야 돼요. 어우, 피곤해. 제가 요즘에 밤에 잠을 잘 못 자가지고 새벽까지 깨있거든요. 요즘에 해 뜨는 거 보고 잠드니까 너무 피곤하네요, 진짜. 그나저나 오늘 레이저 왜 이렇게 부었어? 지금 이 정도면 됐나? 여기 아, 가운데를 진짜 멋진다. 야, 씨, 보이지도 않는데 뭐 어쩌라고. 저는 친구 결혼식에 왔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뜨거운 박수 함께 우리 신랑님 입장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뜨거운 박수 함께 대한민국 최고의 섹시걸 신랑 입장. 혼주님께 차례차례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부측 교제장 쪽으로 천천히 이동하여 주십시오. 계단이 많이 높습니다. 신부님께서 한번 보겠습니다. 교제장으로 천천히 이동하여 주십시오. 지금처럼 건강한 모습으로 저희를 항상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이다가 지워놨어. 사이다 가면 되지. 사이다. 치운 애도 몰랐는 것 같아. 어? 치운 애도 몰랐는 것 같아. 저희 집 빵이 샴푸가 다 떨어져가지고 목욕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시간이
거의 새벽 3시인데 24시 강아지 목욕탕 가려고 지금 나왔습니다. 빵이랑 이제 목욕하러 가야겠어요. 빵이야. 오호. 빵이 인사해, 저기 카메라에. 빵이야. 제가 완료를 했습니다. 고객을 원하시면 슈슈 컨트롤러의 문 밖에 버튼을 눌러 별도의 문을 닫아주세요. 빵! 빵이야! 여기 봐, 빵이! 그걸 해줘야 된다니까. 생활 습관, 식습관을 컨설팅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서 화장품 물건 대비 너 좀 폐기물 같다 해야 되나? 이런 게 좀 우리 대학생들이나 하기에 좀. 그래도 된다 말이가. 일단 예정이라서 또 코로나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또 다르지. 재개발을 한다고? 며칠 있을 거야, 우산에? 19일까지.
되지.